아, 이런 배경으로 그 거지 같은 인간들 얘기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어떤 제보가 왔어요. 저희 구독자님인지 처음 보는 글씨인데 어느 채널을 까더라고요. 거기에 대한 정의를 구글에 대한 뭐지? 구글에 대한 아 구글 유튜브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. 아니 애들 나오고 애들 나오고 본업으로 하면은 다 구글이에요. 거기서 또 그 내가 한번 두 편 정도 서치를 해보니까 구글이 확실하더라고요. 그거 이유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사람이 지금 그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한 4,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까더라고요. 한 달 수입이 얼마냐고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. 그거 갖고 여기서 못 살아요.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. 그리고 기부받은 거를 갖다가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기부가 들어오는 돈들이 월. 그러면서 그렇게 해갖고 뭐 뛰고 뭐 슈퍼챗 뛰고 뭐 뛰고 뭐 뛰고 그러면은 뭐 한 70만원 80만원 남는다나요? 그거 갖고 자기 생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. 지 얘기를 그랬습니다. 자기가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직원 아니에요. 직원을 위해서 운영비 쓰고 다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남은 돈 갖고 자기가 생활비 한다는데 그것도 빠듯하게 모자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. 애들 불러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도 증명을 하는 거예요. 그거 갖고 생활비를 하고 모자란다고.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끝까지 우기려면은 제가 이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 외의 돈은 애들을 위해서 씁니다라고 끝끝내 우겨야지 앞뒤가 그렇게 모순되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는 20만원 30만원 밖에 유튜브가 안 들어오니까 뭐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시길 힘들면 왜 합니까? 아우 저도 말이 빨라갖고 그리고 말을 하려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남한테 명령 안 하듯이 하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. 제가 제 직업의 특성상 말이 이렇게 좀 빠릅니다. 흥분을 좀 하고 명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알아듣거든요. 안 하시면 돼요. 자기가 본인이 어디 가서 이 필리핀에서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? 먹고 살 수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막연하게 필리핀에서는 살고 싶고 오다 보니까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 저기 뭐 구글 유튜브 하는 거 아니신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전형적인 말투가 의지박이하게 뭘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거 아니면은 필리핀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. 이제 결론은 그렇게 하다가 돈이 좀 들어오고 커지고 생기면은 천동네 이방인 같은 행세가 나옵니다. 안 봐도 비디오죠. 그게 한두 번 봅니까 제가? 아동학대예요. 그리고 UN에서는 그 기부를 받는 아이들은
가지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. 그거 신고하면 들어가요. 여기 필리핀이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도 복지법인이 있습니다. 법인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여유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 기부를 하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기부단체라든가 필리핀에 있는 기부단체를 통해서 그 타이틀을 걸고 여기서 기부단체 구걸을 하시던가 기부를 하시던가 그래요. 그러면 저희가 믿어줄게요. 그 돈 받은 거 그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쓰고 그래야지 내 주위에 있는 내 마음도 제가 그랬잖아요. 쇼 파는 것도 아니고 애들 쫙 보여주고 누구는 이쁘게 생겨서 저 기부 좀 더 받고 누구는 못생겼으니까 더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당신이 구걸 유튜브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. 정의를 할게요.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수많은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그리고 기부 반론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하세요.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합법적으로 일을 하세요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내가 항상 뒤에 쫓기는 거고 불안하면은 말이 앞뒤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선 처리 좀 잘해주세요.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.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영상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어떤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봐요.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이 아 지금 심정이 떨고 있구나라는 걸 다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영상 찍고요. 당당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. 저 얼마나 당당해요. 존나 싸가지 없죠. 버릇도 없어요. 뭐 저보다 좀 어리신 것 같은데 나이가 많거나 그건 모르겠고 뭐 초면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당신이 진정한 적이라고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 영상에 찍어서 보내세요. 애들 그렇게 앞세우지 말고 제가 그런 거 뭐라 압니다. 아니면 KTV 가서 아가씨들 쭉쭉빵빵한 아가씨들 데려놓고 술 먹방이나 하시던가 그러면서 불쌍한 애들이잖아요. 걔들도 돈은 벌지만 그런 건 하시던가.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합니다. 어차피 욕구 남성들이라는 게 욕구가 다 뻔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분들 많으니까 도네이션보다도 그게 더 잘 되더라고요. 보니까 라이브 하니까 거기도 돈 1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. 한 달에. 그러면 유튜브에다 이거에다 저거다에다 물론 유튜브에서는 비용 창출이 안 되겠지만 수입 창출이 안 되겠지만은 내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 사람 내가 볼 때 구걸 유튜브는 확실해요. 구걸 하잖아요.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앞장 세우는 거 아닙니까? 무슨 애들이 불쌍해요. 내가 보니까 멀쩡하더만 일반적인 아이들이고만
우리 애들도 깨지작이 뭐 지금 불쌍하게 하면 다 불쌍해 해요. 아, 난 또 누군가 그랬네.